집에 방에 사는 차구가 있는 집인데 누구네 집이죠? 와. 누구지? 와, 힙합이다. 완전 LA인데, 그냥? 진짜로? 와. 와, 이거 닫혀 있을 때까진 LA였는데 열리니까 파주네? 근데 원래 사실은 네. 해외에는 거의 이런 주택에서 자기네들이 물건 그렇죠. 내놓고 가라지에서 이렇게 플리마켓 하지. 하잖아. 아, 플리마켓. 이거 다 파는 거예요, 근데? 다 파는 거야. 와. 여기 싹 다? 다 파는 거야. 저 괜찮다. 와. 와, 신발이 야. 진짜 많아. 와. 이야. 아. 와. 우와. 아, 변기. 아, 변기. 아, 저 제가 가장 싫어. 아. 아, 승민이가. 아니, 근데 저거를 갑자기 왜 근데 갑자기 플리마켓 왜 열어요? 갑자기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 가요? 이제 7월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7월에 이사해야 돼서. 좀 좁겠지? 이제 서울로 가면. 집의 규모가. 그럼 이제 줄여야 되잖아. 와, 씨, 좋은데? 와, 근데 좋은 게 너무 많다. 근데 이거 들자. 그렇지. 이거 구자 진짜예요? 아, 이거 구자야. 진짜? 어. 이거 얼마? 이거? 20년 됐으니까 20만 원. 잠깐만. 20년 됐으니까 20만 원. 떡볶이 국물 묻었는데? 아니 그거 너 변증 너무 됐네. 요즘 그 명품 수선집 가잖아. 명품 수선집 가면 그거 제대로 해주잖아. 근데 수선 비용이 들잖아. 어? 형 여기 막 볼펜으로 쓱쓱 그어놓은 그거 자국도 있는데? 다 지워져. 아, 아쉬운데. 찐이에요? 찐이에요? 아니 너 진짜 뭐 장난치냐. 야. 어, 부러워. 야. 가품이면 100배 보상해줄게. 그렇지. 이거 가방 형 악어예요? 악어는 아니고 악어랑 똑같다고 보면 돼. 악어랑 똑같다고 보면 돼. 그런 거 어디 있어? 악어랑 똑같은 게 어디 있어? 악어는 악어지.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이고. 아까 악어 문양으로 만든 가짜 악어. 아, 레자예요? 어. 아, 오케이. 문양만 악어. 악어라고 보면 되지, 어디 있어? 야, 이거 필요 없냐? 그거 뭐예요? 이거 촥촥 이거 치우는 거 있잖아요. 공기 아, 세차할 때. 공기청소기. 이거 새 거에 한 번도 안 썼어. 집에서 세차하려고 주택으로 왔으니까. 무슨 로망인지 알겠다. 약간 미국처럼. 그지 그지. 집에서 이렇게 그치, 세차하려고. 그치, 그치, 그치. 이걸 내가 이거 얼마? 이걸 내가 아, 한 20만 원 주고 샀는데 네. 모터가 안 왔어. 그때 어떻게? 모터를 사야 돼 이걸 쓰려면. 그 대신 싸게 대주면 되지. 이거 새 거에 한 번도 안 썼어. 이거 내가 사고 싶다. 이거 얼마? 전동 킥보드. 아 그거 저거 안 되는 게 충전기를 따로 사야 돼. 충전기를 따로 사야 돼. 아, 저것도 충전기 사러 사야 된대. 아. 이거 세 개 다 충전기를 다 따로 사야 돼. 그 충전기는 철물점 가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져가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 탈 수 없는 것들이네. 여기서 그러면 형 응? 물건들 중에 가장 비싼 게 뭐예요? 저기 위에서 두 번째 구두 있지? 갈색 구두. 예. 에르메스야. 어? 에르메스야. 어? 와. 이거? 엄마야. 명품. 21년 된 거. 오. 진짜 잘 신었지? 괜찮을 때 신었던 거야. 좀 전성기 때. 막 신으면 안 되는데. 아, 큰데? 아, 좀 큰데?
8,600. 8,600. 오, 맞아. 딱 맞아, 딱 맞아. 어, 맞아. 맞대. 오, 좋아, 좋아. 나쁘지 않죠? 야, 발 뒤꿈치가 보이는데. 아니, 깔창 보고 그래. 아니, 그러니까 바로 발 뒤꿈치가 보이는데. 저 원래 이러고 살아요? 어? 아, 뒤꿈치가 나올 것 같은데. 발 뒤꿈치가 보이는데. 저 원래 이러고 살아요? 어? 나 항상 이러고 다녀. 발 뒤꿈치가 보이는데 어딨어. 아니, 나 이렇게 걷는다니까, 원래 항상? 어, 한참 크네. 이거 얼마예요, 형? 아, 그건 히스토리가 있어서 비싸. 근데 찐이야. 아, 얘는 야, 형은 가짜는 안 해. 없어서 못 살지언정 가짜는 안 해. 아, 이거 근데 괜찮은데? 아, 사람들 온다. 아, 이제 날씨가 아주 야, 날씨 귀엽다. 날씨 따뜻한데 너무 멀다. 와, 진짜 내가 진짜 여기는 어 뭐야? 와, 이 뭐야? 아이, 오셨습니까? 아, 오셨어요. 아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뭐야 이렇게 많아? 이사가? 아니, 가라지 세일 아니야? 가라지 세일. 미국의 플리마켓 느낌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뭐야 이게?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많아? 이게 뭐야? 생각보다 물건들이 괜찮아서 지금. 형, 와, 이거 있네. 찐. 이거 가짜 아니야? 아, 리얼. 청담 굿샵에서 산 거야. 뭐야? 이게 명품 만지기 전에 장갑 끼고 만져야 돼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너는 왜 있어? 아, 명품샷처럼? 명품샷처럼, 예. 아, 이것도 좋네. 뭐야 이거? 이게 그러니까 고이고이 모시는 거는 이게 뭐야? 내 물건이 아니야. 뭐야 이건? 뭐야? 선크림, 어, 선크림을 주네? 그거 가방 사면 그거 태닝 오일 덤으로 줘요. 태닝 오일 있어요. 아, 이게 뭐야? 아, 이건 좀 더럽다. 흰 건데 이렇게 이건 좀 그렇지 않아? 안쓰를 아, 아, 잠깐만. 쓰다면 그대로 나라. 안쓰를 아, 잠깐만. 잠깐만. 왜 반스? 아, 이건 좀 잠깐만이 아니고 임마. 태워 지금 이것도 좀 임마. 이 반스를 왜 준 거야? 여기 이걸 안 뺐네. 근데 왜 이렇게 해졌어? 안 뺐네.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아, 이거 다 한꺼번에 내놓다 보니까 이거. 태닝을 주고 여기 치약도 들어 있었어. 그래? 그러니까 어디 갔다 썼어? 수영장. 아, 수영장. 어, 고객님 한번. 네, 고객님 한번 이거 구자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이거 여자 거 아니야? 고객님 한번 이거 들어보세요. 여자 거 아니야? 여자 거? 와, 완전 지금 시사회 같잖아. 야, 너랑 좀 어울린다 너. 어, 이거 들고 다니면 형 완전 시사회 같이. 솔깃해. 마음에 들어. 드라마 촬영장 같은데 이거 들고 가면은 형 아무도 그쵸? 무시 못해요. 아니, 아무도 그리고, 형 무시 못해. 청담동에 가서 한 번만 이거 맡기잖아. 새 걸로 와. 깨끗해져요. 그리고 이거 만약에 가품일 시 저희가 100배 환불. 그리고 이거 사이즈 라지 백이어가지고 많이 들어가. 대본 같은 거 저기다 놓고 다녀봐. 잘한다. 대본 잘한다. 좋아한다 지혁이 형. 지혁이 안 좋고 친 거 같은데? 진혁아, 에? 너 진짜 이거 해. 아니 근데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아니 근데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35 해줄게. 35요? 35. 아까 20만에 이랬는데. 이거? 20년 됐으니까 20만 원. 잠깐만. 아니 근데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35 해줄게. 35요? 350이야.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진짜 대본 가방 같은 거 필요하거든요. 아, 이건 진짜 강추야. 이건 내가 너한테 강추. 일단 킵. 일단 킵. 진짜 강추. 이건 내가 너한테 강추. 일단 킵. 야, 너 파. 야, 좋은 거 하나 입어봐. 형. 아, 이건 한번. 야, 너 봐봐. 형, 좋다. 아, 이거 한번 입어봐. 근데 이거 재질이 형, 좋은 거예요. 나는 사냥꾼이 쏜다니까 이러고 돌아다니면. 봐봐. 와, 야, 형 완전 있어 보여. 이거 깡패예요, 70년대 깡패. 어울리긴 하네. 어울려. 돈 받으러 온 사람 같아. 와.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입었어. 완전 있어 보여. 야, 겨울, 야, 너 겨울에 저 편의점 갈 때 있지? 어. 이거 하나만 딱 입고 나갔다 좀. 내가 이걸 입고. 어, 근데 이쁘긴 이쁜데.
야, 진혁이 또 좋아한다. 너 입어봐. 어, 어 형, 야, 이거 재질이 뭐야? 진짜. 너 입어봐. 이거 근데 야, 네가 입으면 진짜 폼 날 것 같아. 입어봐. 진짜 이게 예쁘다. 마감 처리가 잘 돼 있어요. 이거 뭐야? 이건 형. 어, 형, 진혁이 형 멋있어. 형, 형, 거기 이거 들어봐. 이거 들어봐. 와, 완전 그냥 재벌이야. 괜찮아? 오, 괜찮아, 괜찮아. 우와. 어, 형 시사회 이러고 가면 완전 어, 형 진짜 야 시사회 가방 형 시사회 이러고 가면 찢어져 와 야 잘 어울리지 어, 괜찮은데요 패션 옷으로 이렇게 챙겨 입거든 형 지금 찢어져요 진짜 야 좋다 너 이거 한번 해라 괜찮은 거 같은데 잘 넘어가시네 우리 앉아봐봐 안고 우리가 이제 어. 야 길거리 그래. 카페 어. 야외 카페 있는데 네가 이제 지나가봐 머리숱 보면 괜찮아요 괜찮아 자 됐어 걸어 와봐 어 누구지 최진혁? 어, 야, 와 진짜 연예인이다. 탤런트 탤런트 아니야? 연예인 탤런트가 있네. 아 이게 좀 까만색을 입었어야 돼. 아니야 빨리 가봐 멋있게 아, 천천히. 와, 야 내가 보니까 만 원인 것 같은데. 넌 좋은데? 어, 형 이거 괜찮아 이거 일단 일단 형 걸로 킵해 놓을게요. 어, 괜찮은데? 어, 형 걸로 킵해 놓을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진혁 씨 거는 이걸로 킵해 놓고. 야 이거 뭐야? 야 이건 형 진짜 어, 형, 제주도에서. 아 제주도에서 딱 그지? 와 이거 좋은데 형 이거 좋다 이건 제주도에 그냥 많이 붙다 그냥 이건 괜찮은데 어 이거 어디 거야 어 또 있어 재벌이 괜찮은데 어 이거 어디 거야 어 오 씨 야 제 5만 원 어 5만 원이다 우와 오 씨 야 제 5만 원 어 5만 원이다 우와 우와 저 진짜 이게 2만 원인데 5만 원이야 한 판 판다 됐어 안 판다 야 씨였어 야 이거 두 개 줘 두 개 야 형 이거 두 개 줘 두 개 형 무조건 싸 아, 진짜 내가 하나 사줄게 아, 진짜 여기서 나왔어 오 여기 있었어 이거는 이제 내 거잖아 입은 사람이 아니라고 아 왜 이래 아니, 내가 산다고 입었는데 네가 왜 5만 원을 줄 거라는 거야 한다고요 이 왜 안 팔아 저기 놔 뒀는데 2만 원인데 야 이거 얼마야 야 이거 얼마야 야, 2만 원? 2만 원 2만 원 차 2만 원 2만 원 차 내가 3만 원 내놔 아니, 내가 옷을 내놓을 때 아니 그 내놓을 때가 아니라 너 이제 줬으니까 이거는 야 너 2만 원 너 뭐야 나 하나 해? 만 원짜리 하나씩 골라 어 이거 하면 되겠네 사줄게. 그냥? 저기 네. 이거 싸줘요 아, 사줘요 오케이 어디다 싸 근데 이거 저기 저기다가 야 여기다 싸 여기다가 아 이걸 여기다 싸 면세점에 샀어 이거를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여기 아, 이거는 20만 원 이상 고객인가 아 여기다 싸 여기 여기다 싸 이거 산 거라고 어디다 싸 그러면 아 거기다 왜 싸냐고 아 제주도 뿐이니까 특별히 야 근데 이거 진짜 잘 샀어 제주도 면세 괜찮아. 제주도 뿐이라서 너무 괜찮아. 있는 거예요. 이거 술 살 때 주는 거야. 술 살 때 주는 건데 이거. 아 이게 뭐야? 좋아, 아 이게 뭐야? 아이씨. 종국아, 어? 너 필리핀 가지? 어 형. 괜찮은데? 필리핀 왜 가? 공연한다고 뭐. 진짜? 이거 점프스틱 입고 가 아 형씨 아 필리핀아 더 죽을 일 있어 나처럼 이렇게 풀고 다시 입고 추우면 아이씨 어 형 옛날에 뮤직비디오 때 이런 거 입지 않았어요? 아니 이거 터보 때 입었던 거 아니야? 터보 때 입었던 거 같은데 그냥 그 위에 입으면 되니까 야, 입어놔봐 뭐가? 한번 입어봐봐 저것도 안 입지 근데 내가. 안 맞을 거 같은데 아니 근데 이거를 이런 건 어. 옛날에나 터보 때 입었지 이거 어렸을 때나 그지? 어 작다 작나? 몸이 진짜 너무 크다 와 몸이 너무 커 진짜 완전 근육맨이어가지고
영화 헐크에서 누가 진짜 입잖아. 아니, 야, 진짜 싫을 것 같아. 헐크에서 누가 입잖아 진짜. 형 미드에 나오는 카센터 직원 같아. 출소하고 마음 잡고 사는. 카센터 나 직원. 카센터. 카센터 직원. 출소하고 마음 잡고 사는. 어, 저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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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와, 멋있어. 누가 걸어와봐. 야, 이 정말 이. 누가 걸어와봐. 그냥 그렇게 툭툭 입는 거야. 저기서 저기 나오는 사람 같아. 약간 그 미국 미드 미드 교도소 영화 있잖아. 멋있다 야. 교도소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오. 야 이러고 있는데. 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준아. 안녕하세요. 어 상준아. 예. 네. 오. 아이고. 제 명품 좋아하잖아. 아 그래. 어. 명품 좋아하고 신발 많고. 그렇게 안 보였지. 아, 근데 가방 많다 그랬지 집에. 야 가방을 들고 왔네 얘는. 뭘 살라 그러는 거야? 아니 뭐 교환할 거 있으면 교환하고. 아 그래? 뭐 저도 그냥, 조금 저, 그냥 정리할 게 있고 정리하거든요. 아, 펴봐 펴봐. 정리하고 있어가지고. 신발이야 근데 대웅 신발. 신발도 있고 뭐. 이거 보자 뭐 있니? 야 목걸이. 목걸이 뭐야? 이게 지금 목걸이랑 어. 카드 지갑. 오, 오 카드지. 야, 잠깐만, 이거 명품 아니야? 네. 아, 근데 여기 너무 형 이름 써 있잖아. 아, 이름 써 있잖아. 아, 야, SJ 써 있는데. 야, 너랑 이니셜 똑같은 사람한테 못 주잖아. 새 거야? 명품이야. 새 거 아니고, 어. 이거 세 개는 제가 전 여자친구들한테 받은 건데, 전 여자친구들한테 받은 건데, 이거를 제가 쓰기도 그렇고, 아, 버리기도 그렇지. 그렇고, 그래가지고. 정리해야지. 근데 이 귀여운 얘가 있는 것 야, 같아가지고. 괜찮다. 근데 네. 이거는 이니셜 맞는 사람한테 팔 수 있잖아. 예, 누구? 휴죠. 아니, 뭐 이니셜이랑 상관없이 두 개 내가 살게. 두 개요? 예? 형이 살게, 이거. 잠깐만, 이거 산다고요? 어. 근데 궁금한 게 제 이니셜 박힌 거는 어디다 쓰시려고 갖고 가는 거예요? 난 아무 상관없어. 왜? 어? 대우가 이 형, 아니, 형 지금 만난 여자가 SJ가 있는 거 아니야? 제 이니셜이 박히고 뭐 상민 주니어. 아, 상민 주니어. 상민 주니어한테 주려고? 어? 야, 명품 상민, 지갑이 지금 된 거지. 이건 뭐야? 어디 거야? 이거는 몽테야. 어? 아, 야 괜찮네. 예, 이것도 선물 받은 건데 제가 어. 이거 진짜 몇 번 감았어? 이거요? 어. 이거 진짜 마지막 여자친구가 사준 거라서 진짜 아, 그래? 진짜 예 맞아 진짜 이게 제 어, 최신상이에요. 형, 형, 이거는 그래? 좀 딴 거 딴 것도 목도리 안 보세요? 딴 것도 없으세요? 자 하시던가요? 마지막 여자친구한테 받았던 거 샤넬 뭐야 거지 같은 거지? 네 마지막 여자친구 어디 있어? 마지막 여자친구한테 선물 받은 거. 아 뭐 다 마지막 여자친구한테 선물 받았대. 형 이거 몇 년도예요? 이거 2014년. 야, 이거 사이즈 몇이에요? 이거는 2014년. 사이즈. 사이즈 280. 마지막 전 여친 선물하고 제 전 여친 마지막 전 여친 선물하고 그래. 너무